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이슈들 심도 있는 분석 나눠보는 시간 이슈파워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이슈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볼 텐데 어떠한 이슈를 이야기 나눠볼지 먼저 주제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가 건설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줄도산 위기를 이유로 셧다운에 돌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호남과 제주 철콘 업체는 셧다운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도권은 현대건설과의 극적인 타결로 셧다운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멈출 줄 모르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도래한 건설 업계의 위기,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철콘 업계가 원자재 가격을 인상을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셧다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가장 많은 수도권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우선 조금 미뤄졌어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철콘 연합회가 이번에 이제 도저히 그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기존에 해놨던 그 가격을 도저히 못 맞춰주겠다. 그래서 이거를 공급을 못 하겠다. 그런 셧다운을 하게 된 거고. 그랬는데 그래도 현대건설이 그래도 그러면은 이 자재 상승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반영을 하도록 노력해보겠다라고 이런 정도는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그 조금 극적으로 수도권은 셧다운이 철회가 됐는데 아직 그 이걸로 인해가지고서 당분간 이 올해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이런 건설업계의 문제는 좀 상당히 많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협회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공사비 증액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좀 발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가장 큰 쟁점인데 도대체 얼마나 올랐으면 파업까지 강행하려고 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뭐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라고는 하지만 얼만큼 오른 거예요, 도대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시멘트부터 먼저 보시면 작년에 12월에 또 이미 한 12% 정도 올렸는데 이번에 또다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작년하고 올해 가지고 지금 거의 한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인상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철근 콘크리트 업자들 이제 이 업체의 회장님들, 사장님들이죠.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시멘트에서 쓰는 유연탄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호주에서 들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다시금 들어오는 게 좀 제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연탄 가격이 폭등을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고를 보시게 되면 톤당 가격을 작년 대비했을 때는 작년에 한 70달러 정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유연탄은 톤당 220달러를 넘어서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멘트 업계에서 가장 그 점유율이 제일 높은 데가 쌍용 시멘트인데 여기가 일종 시멘트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콘크리트용 시멘트를 이전에는 8만 원대에서 했다 이제 드디어 이제 9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9만 800원에 해서 15% 인상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세 번째 인상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이제 시멘트 업계는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그 계속 탄소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탄소 저감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데 설비 투자가 지금 상당히 부담이 크거든요. 그리고 탈탄소가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이 부분에 때문에 접근이 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네, 정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기사를 보긴 했는데 이렇게 대란으로 찾아오다 보니까 와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어쨌든 원가 상승을 판가 인상으로 대응을 하면은 좋으련만 그 건설업계는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건설업계가 또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러한 기사도 봤거든요. 네,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골조, 철근 콘크리트가 골조에 속하는데 골조가 전체 건설비에서 한 40% 정도 차지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면 전체적인 가격이 또 상승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건설 자재 관련주들이나 이제 그 원자재 가격들이 이 상승을 해서 계속 실적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약간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렇고 이로 인해서 건설업체들도 덩달아서 지금 좀 많이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이제 앞으로는 건설 관련주들이 원자재 발그 실적 악화라든가 아니면은 공기 손실이 특히 이제 문제가 커지는데 이 특히 이제 정해진 기간 안에 완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맞추는 게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이게 또 불똥이 어디로 치냐면 이제 재건축 시장으로도 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이 유의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